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신명기 14장 22절 또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허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의 14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1월 달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기본에서 혹시 벗어나 있지 않나를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기본을 벗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열정을 쏟아붓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에서 벗어난 변질된 신앙생활의 열심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또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세속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된 교회들이 의외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저 주일 예배를 나오고 그런 모습만 있을 뿐이지 삶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근본적인 이유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 때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 예물,
이 예물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또 돌아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음성을 또 들려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한번 더 해보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예물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헌신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 그분의 그분됨의 모습, 성품들,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없는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범죄함이 없는가,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끌리낌이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들, 허물들이 아직도 간직한 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대표 기도지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꼭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제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예배 순서 속에 광고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리는 사항은 그 뒤에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이 말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 헌금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겠고요, 어떤 사람의 예물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로 받지 못할 예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헌금, 여러분이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한 자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등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핵심이 필요하다. 머리의 핵심, 가슴의 핵심, 그리고 돈 지갑의 핵심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삶의 변화, 그것을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분명히 여러분은 죄에서 돌아서는 그런 핵심,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삶의 변화, 그 회심의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회심이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다시 질문해보고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분명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머리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가슴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 루트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핵심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텐데 그 드러나야 될 중요한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생활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선 물질의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바로 물질의 핵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루터가 강조한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의 사랑과 애착이 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확인해 보려면 다른 어떤 생활보다도 그 사람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전도를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잘 들여다보려면 그 사람의 물질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지만 꼭 반드시 제가 점검하는 것은 제가 재정부장에게 여쭤봅니다. 이분들이 적어도 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그때 보고를 받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가 저는 제 바운다리를 끄어놓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부에 보신 것처럼 헌금 통계 재정 수기가 끝나고 나면은 재정부에서 저에게 똑같은 보고를 저에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전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담임 목사로서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재정이 또 정확하게 또 잘 아껴서 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관리할 책임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평소에 제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재정부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5년 동안에 이분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 기록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분의 물질의 생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속에 어느 정도 수준이 파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입술의 고백은 아마 진실이 많이 또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데에 그 물질이 분명히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물질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헌금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생활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헌금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진실하게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도 이 구제 헌금에 이제 참여하도록끔 사도 바울이 독려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은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예물 속에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물질의 생활 속,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 속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림이 여러분 가운데 잘 뿌리 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사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교육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봉사의 헌신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위선적인 삶이 그 속에 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주 변질된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직함, 진실함이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 속에서 주님은 어떤 헌금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헌금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서 드렸던 여러분의 예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저 습관적으로 드렸습니까? 또 남이 보니까 또 그냥 들어가기에 뭐 하니까 어떤 게 그냥 드리는 척 하신 어떤 그런 모습은 혹시나 죄송하지만 잊지 않으셨는지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립니까? 예,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바로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님이 주인 되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물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십일조가 나옵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생활이 나옵니다. 십일조 생활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십일조 생활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또 십일조가 정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박하와 해양과 등등 채소를 드릴 때 십일조를 드릴 때에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십일조를 드리는 그 의미, 정신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십일조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수를 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와 양들,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와 양들, 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십일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일조 생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바로 네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고백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십일조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 생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가장 사람이 아까워하는 이 물질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십일조를 통해서 고백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의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고백대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던 그 훈련,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드리는 제도가 바로 뭐냐? 십일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주님이 주인 되심의 고백이 물질을 통해 헌금 생활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199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진이라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약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정치하는 북한의 정책의 실정들 그리고 자연재해 이걸 통해서 겹쳐서 그 당시에 200만 명이 기아로 죽었습니다. 북한을 다녀오신 그 당시에 분들이 참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그때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요 정말 그때에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들여서 북한으로 뭔가를 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참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참 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지 않아야 될 씨앗조차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촌에 우리 어르신들 촌에 살면은 봄에 심을 그 씨앗들을 어떻게 하지요? 예, 그 집에 처마에다가 또 이렇게 간직하고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감자도 씨앗들을 따로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봄에 예, 봄이 되면은 그 씨앗들을 갖다가 이제 강내기도 심고 뭐도 심고 감자도 심고 다 심지요. 심고 나면은 이제 어떻지요? 열심히 가꾸고 나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또 풍성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요. 북한에서 살기 힘들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먹지 않아야 될 씨앗까지 다 먹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순간은 어떨까요? 잠시 한 끼는 배가 불렀겠지요. 그런데 봄이 되었습니다. 심을 씨앗이 없는 거예요. 심을 씨앗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씨앗 심은 것들이 없으니까 씨앗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십일조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의 생활입니다. 왜요? 이 십일조 생활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일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것,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고백, 그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어렵다 할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대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시지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어릴 때 돈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십일조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투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요.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할 때 아이의 그 나이의 수준의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시고는요 십일조를 가르치세요. 십일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셨던 것에 주인 되심을, 네가 이 11조 타이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1불의 용돈을 줬다면 다임 하나 10센트를 그 전날 봉투에 넣어서 11조 타이드라고 이름을 쓰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그 아이가 11조 다임 하나를 드리게 하십시오.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아이들이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며 이래해라 저래하라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 부모의 품속에 있을 때까지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놓는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유혹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의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 인생의 빛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11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 가정의 주인, 자선의 주인, 내 기업의 주인, 내 일터의 주인,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의 그 고백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니 구제 헌금을 드리십시오, 준비하세요, 함께 드리십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세요, 이 말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자칫 들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시작에서 삐딱하게 들으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 많이 거두고 가려고 그렇게 초치구나 뭐 이런 뭐 사격이 돼 있지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1년에 딱 세 번째 주일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요.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삶 클래스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다른 때에 제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한 그때에 헌금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 다른 절대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팬데믹 때 오히려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이 더 풍성하게 평소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염려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도들에게 부족했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구나. 팬데믹이 와도 어려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잘 하시구나.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굉장히 혹시나 오해하면 어떨까 그런 아마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려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한 선교 헌금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에 가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돈이 필요하고 선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바로 나는 빈할 때도 취할 줄 알고 부할 때도 취할 줄 압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향기로운 예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어떤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은 풍성히 심는 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헌금뿐만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여러분이 바깥 속에서도 항상 많은 것을 베풀 때 그것이 심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뭐냐?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모릅니다. 예, 여러분 재정 집계하는 집사님은 보실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예물 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정 모든 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통계를 보지만 여러분 받지 못하는 하나를 제가 재정부에 전달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란색 봉투에 특별 감사 예물에 여러분이 써놓은 기도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재정부에서 꼭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나면은요, 예, 그걸 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제가 감사 기도 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들이시는 분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특별 감사 예물 드린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가 이런 자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세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특별 감사 기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고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될 시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도에 담임 목사로서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바로 드러냄 행위가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미국에서 새롭게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 맨땅에서 새롭게 기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업이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립니다. 그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십일조를 드립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20불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으로 그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축복 기도하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그 기업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인 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축복 기도하며 담임 목사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헌금은 바로 뭘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예물 속에 구별되어 담겨져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기쁨의 예물은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드리는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자, 억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마음에 정해서 드리세요. 예,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요만큼 드릴까? 초만큼 드릴까? 예,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 물질에 대한 아까움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그냥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남들이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 되지, 그런 짜찌한 마음들, 사람을 의식한 마음, 인색한 마음,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억지로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지요? 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힘에 지나칠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서 드리는 이런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 필요해갖고요 그거 많이 거들렸고 그렇게 술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하신다. 모든 착한 일,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넘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손길 속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정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제 삶을 봐서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나누면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자녀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을 성도들이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때로는 그 헌금을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 헌금 어떻게 봅니다? 그 사람의 전부 다예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때로는 축복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분에게 전부 다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닌 물질이지만 이분에게는 전부 다 안 돼요. 그걸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잊혀지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더 선한 일, 그것이 물질로만이라도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 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앞에 하나님 앞에 들 때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가 1916년생이시니까 아주 오래되신 분이시죠. 예, 참 우리 어머니 세상적으로 배우신 분은 아닙니다. 예, 옛날 그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이죠. 한글을 몰랐습니다. 시집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니 그래서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 잃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연세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잃어보면 참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를 보신 것에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셨으니까 월급 봉투를 받아옵니다. 옛날에 월급 봉투 다 어떻습니까? 다 캐시로 받아오잖아, 그죠? 캐시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은 우리 어머니 그걸 받고 나면은요 항상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고릅니다. 예, 골라갖고요 다 새 돈들 깨끗한 돈을 골라내갖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다 구별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생활에 쓰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주일날 제가 어릴 때 주일 학교 이제 주일날 갑니다. 저한테 헌금을 들려주는데 그 헌금을 줄 때도 옛날에 다 돈이 어떻습니까? 다 구겨지고 낡았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시느냐? 그 헌금 절 때 구겨진 돈 그냥 주시지 않고요. 그 전날 다래미로 다 다리십니다. 깨끗하게 물 뿌려갖고요. 예, 물 뿌릴 때도 뭐 옛날에 뭐 이게 분무기가 있었나요? 예, 입으로 풍 여가 이래갖고 다리미로 다리시고 어른들 그래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돈을요 깨끗하게 다리갖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 드리라. 주일날 우리 어머니 일주일 주일 갔는데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예, 준비하면서 고무신 깨끗하게 토요일날 씻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복 다 다리 놓으시고요. 동정 깨끗하게 흰 거 다 다리갖고요. 풀메기갖고 다 해놓으시죠. 그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데 진짜 새신랑 만나는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하시고 한복 입고 고무신 흰 고무신 깨끗한 거 신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매주일마다 매일 같이 밥할 때마다 예, 예수님도 우리 식구다 그러면서 성미살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성미살을 떼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아난 그 성미살 예 성미살 구별된 살이지요. 그걸 갖고 갑니다. 옥양목으로 되어 있는 그 성미살 담는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조금이나 확 쪼아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담아갖고요. 예, 그래갖고 주일날 가면은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 갖고요. 그 앞에 성미살 모으는 오프링하는 그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미살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엮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세대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어르신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하신 것들. 오늘날 우리 조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이런 부흥을 이룬 것, 저는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 하나하나 참 쪼개가면서 다래미로 달아가면서 성미살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담아서 준비하며 드렸던 그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조국을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물 헌금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 고백이 여러분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예물 속에 담으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는, 착한 일에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주인 되심의 다스림. 여러분들은 예물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 처음 들어서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의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를 기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의식입니다. 누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행하다가 죽은 자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든 자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뭔가 끓이김이 있는 자들 떡과 포도주의 잔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숨겨놓은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됨을 잘 지켜나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기를 지켜나가시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 이 상황이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 패키지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갖고 계시다가 제가 인도한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치루심을 만화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말아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저들의 심령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며 또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나누면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며 나누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받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예, 유아실 다 받으셨죠? 예. 아, 여기에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아주 얇은 예,
제일 위에 아주 얇은 그 필름을 뜯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이 나올 겁니다. 이제 떡을 꺼내시고 손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얇은 필름, 얇은 것만 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드십시다. 이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들 텐데 앞에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부분들 전체를 조심스럽게 위로 떼 올리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드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